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에 한 2주 전에 쇄골 프랙처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쇄골이 부러졌었을 때,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이 많이 있으시고 팔 움직이는 게 가동 범위가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활 운동하시는 법좀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 그리고 다치고 나서 재활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하시는 그런 운동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려드렸었거든요. 물론 각자 환자분들마다 다 다른 바디 타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딱 6주 다치신 지 됐으니까 무조건 이 운동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대신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말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하시는 재활 운동이 이제 쉬워지셨고 더 이상 뭐 불편함이나 그런 게 많이 없어지셨을 때 제가 할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 영상을 꼭 보시고요. 그전 영상에서 내가 이 운동들이랑 움직임 했는데 더 이상 무리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이 동작들은요, 6주 이상 되셨을 때 하시면은 사실은 좋은 동작들이고요, 아이소메트릭과 패시브 무브먼트가 괜찮아지셨을 때 하시면 좋은 운동들입니다. 슬슬 근육들이 막 많이 뭉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이제 꾸준히 하시기 시작해줘야 합니다. 자세 교정하시는 운동들을 하신다던가,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는 이런 자세로 계속 있으신다고 하면은 이 말린 어깨들을 살짝 이렇게 펴주는 자세 의식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세 의식을 하는 거와 동시에 스트레칭을 서서히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가 여기 쇄골이 프랙처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 쇄골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비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숄더 골드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펙토랄리스 메이저, 대흉근과 소흉근, 가슴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많이 손상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냥 알려드리는 걸로는 어떤 근육이 가장 많이 손상이 돼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근육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한 건 펙토랄리스 메이저, 대흉근, 큰 근육들, 그 다음에 바이셉 쪽에 있는 근육들이라든지요. 그래서 우리 이두근 있잖아요. 이두근 근육들도 되게 많이 뭉쳐 있을 거고요. 심지어 델토이드, 삼각근이라고 하는, 우리 왜 어깨 운동할 때 많이 하는 이 어깨 운동들 있잖아요. 어깨빵 하는 운동들. 그 델토이드라고 하는 근육들도 무지하게 많이 뭉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람이라고 하는 브래키오레디올리스라고 하는 근육들, 이렇게 팔을 봤었을 때 이쪽에서 붙어 있는 요 근육들도 되게 많이 뭉쳐 있을 경우가 있을 거고요. 심지어 플렉서스, 이 앞쪽에 있는 플렉서스랑 익스텐서스 근육, 이 근육들이 많이 뭉칠 가능성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저는 이거 항상 자세 교정 운동으로도 모든 분들한테 전 영상에서도 많이 알려드렸던, 거북목에도 되게 좋은 운동이다라고 말을 했던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벽에다가 팔을 대시고요. 최대한 가슴 근육들을 열어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때 팔꿈치는 접는 것보다는 팔꿈치를 쭉 펴주세요. 그래야지 가슴 근육들이 조금 더잘 펴지시고요, 통증이 덜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두근 스트레칭 하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두근은 손목, 등, 손등으로 벽을 밀어주세요. 그래서 어깨 앞쪽에 있는 근육들과 이두근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 기분을 드셔야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손등, 그리고 몸을 살짝 트위스트 하시면서 어깨 앞쪽과 이두근의 스트레칭 느낌을 주실게요. 이번에는 포람 플렉서스와 그리고 포람 익스텐서스 스트레칭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손목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스트레칭 되는 기분을 더 느껴주세요. 스트레칭을 끝나신 상태에서요, 우리 이렇게 테라밴드라고 하는 이 밴드, 재활 운동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밴드를 준비하실게요. 자, 밴드를 준비하실 거고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요 움직임을 들어갈 거예요. 그치만 이 움직임을 할 때요, 이 앞쪽이 아프다던가 아니면은 목이 아프다던가 다른 근육들이 땡기고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그 상태에서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태에서 한 8번에서 10번 정도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자꾸 여기에 느낌이 더 많이 오시고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요, 그냥 멈춰주시고요. 개수를 줄이던가 밴드의 강한 그 탄성도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때 저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소파에 앉아서 한다고 하면요,
90도, 90도, 팔 이렇게 꺾이지 않으시고요. 90도로 만들어준 상태, 팔도 90도, 어깨도 90도 만들어준 상태에서요. 이렇게 돌려주실게요.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한쪽만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싶으면 문고리에다가 이거 이렇게 거신 상태에서요. 한쪽만 이렇게 운동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이어가지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lateral rotation, 그러니까 teres minor랑 infraspinatus라고 하는 극하근이라고 하는 운동들이랑 뒤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더 자극이 많이 와야 돼요. 어깨 뒤쪽에 있는 posterior deltoid이라든지 그냥 근육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게 해가지고 여기 어깨가 말리지 않게끔 안으로 말리지는 어깨가 아니라 딱 잡혀서 이쁘게 되는 직각 어깨가 되게끔 도와주는 외회전, external rotation, 밴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잡고서는 한 3초 정도 홀드 해주시고 3초 정도 홀드 해주시고 다운 3초 해주시고 옆에서 보여드리잖아. 잡고 셋 넷 다섯. 네. 그리고 그 다음 운동은 조금 더 심한 운동일 수도 있는데요.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무게 없이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물병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 같은 근육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근육을 사용해 주실게요. 저는 사실 그 여기 옆에다가 베개를 이렇게 놔두고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다가 수건을 끼셔도 괜찮아요. 수건 끼시고 끼신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시는 이 동작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 이게 너무 쉬워지신다 그러면은 이제 덤벨의 무게를 조금 더 올리시면 되겠죠. 무게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내렸다가 업 하시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내렸다가 업.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앞쪽으로 통증이 오시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항상 무게는 약하게 하시는 게 재활의 운동의 팁이에요. 무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재활 운동 하시는 분들. 그래서 1파운드, 2파운드 우리 조그만 그 덤벨 있잖아요. 1파운드, 2파운드 조그만 덤벨 드시고 아니면 뭐 물병 드신 다음에 어깨 운동 하시는 거 꼭 잘 따라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재활 운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See ya!